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60km 떨어진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새벽 1시쯤 어부인 오노 씨가 출항 준비에 한창입니다. 인터뷰 약속을 잡고 만난 건데도 반응이 싸늘합니다. 고기잡이 배를 함께 타고 나가 후쿠시마 원전을 취재할 계획이었지만 못했습니다. 어업협동조합이 승선을 허가하지 않은 겁니다. 4시간 뒤 고기잡이를 마치고 돌아온 오노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걱정되냐고 묻자 무심하게 대꾸합니다. 다른 어민들도 비슷합니다. 넉 달 전에는 달랐습니다. 지난 3월 만난 오노 씨는 당장 방류를 중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지방 싱하이샨한 대화를 말이야. 흑시마켄티 싱하이샨이 요리소 세상 쓴다고 따라 흑시마켄티가 나가서 시도가 나야 됐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업협동조합은 취재진을 태우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안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며칠 뒤 어업협동조합 간부들이 오염수 방류 시설을 시찰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여론전을 펴며 밀어붙이자 어민들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후쿠시마 현에서 가장 큰 바닷가 도시 이와키시. 바다의 날을 맞아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시민 200여 명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의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고 손을 들어준 뒤 실시한 NHK 여론조사를 보면 일본 응답자의 20%만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찬성한다는 답은 35%입니다. 40%는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상당수는 여전히 유보적인 겁니다. IAEA와 基本的には原子力推進機関ですからね。第三者機関でも中立機関でもありません。それが大事ですね、まずね。 일본 의회 분위기는 어떨까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야당 의원들이 최근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海は 공유의 財産です. 海を 공유している 국々, 한국も 島嶼諸国も 皆の 財産です. 국際的に 문제, 外交的に 문제, 환경にとっての 문제, 本当に 미래に 関わる 중요한 문제ですので. 하지만 여기에 이름을 올린 일본 야당 의원은 8명뿐입니다. 일본 참의원 의석의 60% 가까이 자민당과 공명당, 열린여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무력합니다. 후쿠시마 현에서 가장 큰 도시인 고리야마시. 일본 정부가 공청회를 열고 주민 설득에 나섰습니다. 질문과 불만이 쏟아집니다. 기준より 40倍 薄めるから 안심ですね って言ってる. プロパガンダじゃないですか. なぜ福島の海に海洋放出することにこだわるのか お答えください. 専門家の会議でもですね 海洋放出が現実的だということで結論いただい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주민들은 일본 정부가 약속을 어겼다며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현 어민들과 관계자의 이해가 없으면 오염수를 처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코앞에 두고서야 처음으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3시간 넘게 이어진 공청회. 주민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理解というだで、あの押し、それに賛成しろっていうふうに押し付けているだけだから。今の説明って、その都合のいいとこだけ言って、で科学的って言って、最後に言うんですよね。で科学的って言うと誰も文句が言えなくて、意見も聞いてもらえなくて、反対してるのに無視されて。